카드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무검 맹독. 맹독. 아, 이거 내가 생각보다 겁나 답답하네. 고개 그만 나와. 마름쇠. 키보드 숏컷 없는 것도 답답하네. 밀리에 고서 쓰는 기분이다. 다리 걸기. 흑. 역겨워. 대단원님. 왜 거기 계세요? 아하. 독이라도 잘 발라둘 텐데. 아야. 에이야. 저걸 못 잡네. 아이. 딜 카드를 줘야 잡을 거냐? 아우. 답답해. 이지 건데. 맹독. 반사신경 버프 보면은 똥중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하다. 뭔가. 세버함. 안 돼. 뚝배기. 맹독벨 두 개니까 님도 전략가 1골드 모자랑 짱남 괜전. 아씨 빨간 놈한테 뚝배기만 안 맞았으면. 그네 도둑놈 때문이네.
아이고. 챔탑이 그냥 도둑놈 속으로. 강폭은 왜 손 안 돼? 강폭도 상향해줘. 정밀 상향했으니까 강폭도 상향됐다. 뭐 이런 흐름인가? 흐름이야. 말음새. 강철의 폭풍 상향 좀 해줘. 근데 먼 바람이 불어서 밸런스 배치를 해야 돼. 아, 나 덱트 없어가지고 헷갈렸네. 뽑을 카드 더비 없었구나. 이대로 노란 캐릭터 되자. 피카츄 하나 되자. 힘내라 메가크리. 피카 피카 대단원 세장 룬피. 아무리 그래도 괜전인데 룬피는 좀. 세장고 끝없는 괜전 룬피. 마름쇠 왜 맨 밑에 있냐. 좀 둥둥둥둥둥둥 대단 원 반사 신경. 반사랑 고개를 같이 주냐 따로 주지. 둘 다 넣어야 되는데. 호호. 아하. 미쳐버린 반사 신경 밸류. 정말 미쳤다. 문득 궁금해진 것인데 외국인들은 우리랑 카드 평가가 다를까요? 다를...걸요? 나라 차이라기보단 커뮤니티 차이가 있겠지.
많은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귀싯 B 단검 두척. 아, 이거 엘리트 계잡냐? 좀 걱정되네. 근데 아, 패턴 그 자식 또 내 저 취약 패턴이 되네. 아, 나 엘리트 잡을 때까지 맞으면 안 되는데. 체력을 깨워야 되는데. 이번 패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매주 정밀의 데미지가 일씩 늘어나며 본래의 힘을 드러낼 것입니다. 집요하십시오 휴먼. 아, 너무 무섭다. 메가 크립 패치 시동 걸었으니까 이제 노란 맛 가자. 노란 맛, 노란 맛 언제 나오냐? 그때 올란다. 아이고, 제발 반사. 다행이다. 골드 캐릭 뱅이 대단원 또 나왔네. 반사 신경 세장은 암만 봐도 미친 것 같다. 나 제거 비용 얼마지? 이제 100원이지 얘서 99원이어서 제거 못하는 거 아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제거 비용 얼마였지? 네, 지금까지 두 장 지웠던가? 125. 오예. 개꿀. 성직자 양반 감사합니다. 제거 비용은 75골드입니다, 휴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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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구. 연막탄 나이스. 연막탄 있으니까 이쪽 길도 두렵지 않다.
콜라보 캐릭터 하나 내자. 재밌겠다. 여기 마술은 할 거야. 일단 한 턴 더 볼까? 아니야, 꺼져. 드로 조전해. 고개가 하나 더 있어야. 샌즈. 와, 샌즈. 샌즈 골라고. 젤다 골라고. 아니 근데 콜라보 하기 좋은 게임 아니야? 희망 회로 탄다. 답은 콜라보다. 메가크릭 개발자 젤다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이미 게임에도 패러디 있잖아요. 병요정 젤다 패러디죠. 파괴광선 포켓몬 패러디고. 심지어 아이언클래드 자세도 그 뭔 게임이었냐, 격겜 자세 똑같고. 파괴광선 하이퍼빔으로 똑같고, 쓰고 나서 다음 턴에 못 움직이는 것도 똑같아요. 승천이 올라가서 쉬지 않는다고 한다. 내일이라니, 왜 님들 맘대로 내 유튜브 업로드 일자를 정하는 거야. 언제 올려. 근데 와, 내일은 못 참지. 시체 폭발. 판도라. 판도라 꼴랑 두 장인데. 장난하나. 근데 이거 먹을 건 아니잖아. 이거 먹을 것도 아니잖아. 두 장 돌려봐. 짠. 올. 대박. 이제 예비 먹으면 되겠네. 아, 빨리 닌텐도랑 콜라보 해줘요, 빨리. 내가 그린 놈들아. 빨리. 빨리 하라고. 슬더스 다음 캐릭이 샌드래. 토비 폭스랑 술 한잔하고. 네, 니네 해골 쩔더라 한번 하고. 콜라보다. 발놀림 먹어야 되나? 대나투아이 업그레이드.
오예, 다 클래스. 제거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거 강화했다가 무검 강화되면 빡침. 앞에 상점에 제거할 돈 없으니까 여쭤봅시다. 아이씨. 이 개같은 그지같은 놈. 근데 이거 똥죽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반사 두 장이면 다섯 장 들어와야 미쳐서. 강화비 여섯 장 들어온대? 아니 반사가 지금 밸류 미쳐가지고 똥중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황중된 거 아님? 아이씨 왜 안 남아 저거. 네, 탑을 올라가요. 카드로 싸워요. 그래서 우리 어느 게임을 베낀 거죠. 아, 저작권 신고가 아니었군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근데 이거 고개 두 장 들어가야 되나? 어 예비 이제 고개 하나 넣어도 되겠다. 반사 3드로가 진짜 미쳤는데 쾌적한데. 장비 미쳐버린 사일런트. 그냥 받고 가. 안사신경 개도답인데? 왜 이렇게 상향했지? 아니 미쳤잖아 그냥. 이 반사신경 먹으면 거의 깨는 건데. 아 물론 딴 것도 있어야 되는데. 똥중 반사만 해도 너무 세잖아. 드로우 조졌다. 반사신경. 드로우가 왜 이래? 슈퍼패스는 없을 때 그리워지지. 있을 땐 감사한 줄 몰랐지. 선해골. 똥중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똥중보다 반사 강화인가? 아니 똥중 강화하자. 아닌데 방어도 올려야 되는데. 다걸 강화가 심장때 방어도 챙기긴 해야 되는데. 반사는 지금 강화 안해도 될 정도로 그냥 준내쌤. 슈퍼 슬로우 모드가 분명하다.
반사 두 장 들어오면은 다른 캐릭터랑 비교해봐도 너무 사기야. 그냥 사기야. 아크리 두 장 들어오려면 한 장 소멸시켜야 되는데 1코스트 주고. 반사는 안 넘어올 듯. 아씨, 가방이 되었네. 가방 개구리로 오셨네. 이렇게 사기가 된 반사의 툴툴거리는 우리는 똥일런스에 익숙해진 것이 아닐까? 물음표. 싸일 그렇게 승률 낮은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아, 코스트 남대 쓸데없네. 불쾌 하나 줘봐. 이성스럽게. 어, 유령. 뚱뚱뚱뚱뚱뚱뚱뚱. 똥중 코스트도 주고 드로도 주는 갓카드 돼버렸네. 방중. 근데 여전히 전문성은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문성 8장일 때는 많이 좋긴 했어요. 아이씨, 드로 거지였네. 안 돼. 부상님 안 그립습니다. 여기서 포션 빼는 거 아니야? 아유, 불안한데. 불안해. 포션 뺄 것 같은데 여기서. 접으성 8장일 때. 근데 8장 롤백해도 고개 전략가가 더 좋은 건 사실이지. 대단원 버려야겠다. 아, 뭐 대단 이 정도 맞았으면은 어차피 이제 안 맞을 건데.
세마항으로 힐도 돼서 괜찮아. 고개 이제 두 장 안 넣어도 되겠죠. 대기. 이런 염주. 아 님도 갖다 버리고 싶다. 고개 하나 더 넣는 게 확실히 안정적이긴 했겠다. 파워 카드를 털기 전까지. 확실히 고개가 더 안정적이긴 해. 똥중보다는. 뭐야 그런게 어딨어 이상한 사람이는. 상상 속에 빠져서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예? 페널티 없는 코스튬이라고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요금. 코스트 없는 페널티 물인데요. 아 패스트 마렵다. 아 온몸이 뒤틀린다. 고구마 먹는 것 같아. 백골드랑 열 동시에 받으면서 룬갓갓 쓰기 vs 그냥 이기. 룬갓갓. 무한의 검다리 달팽이 스택 하나씩 쌓네. 이거 맹독으로 잡는 게 나은가? 메가 크립 이제 일한다. 다 죽었다. 일하는 메가 크립 희망편. 이번 턴에 돌려봤자 못 잡지 않나? 대단원 4번만 쓰면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고개 면 잡겠는데 똥중이는 똥중 까는 건 참을 수 없군. 똥중이 버리는 만큼 결국 드로우를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고개는 못 따라오지. 맹독이나 써야겠다. 그래도 대단원은 더 세다. 대단원 쓰자 그냥. 왔다갔다 하네. 아니 잠깐만, 진짜 반수 황금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도플갱어랑 자리 바꾸는 거 아님? 안 돼. 절대 안 돼. 제발 그것만은. 근데 노란 카드 되면은 얻기는 더 쉬워지긴 해요. 얻긴 쉬워지는데 대신에 다른 황금 카드랑 경쟁을 하지. 보스에서 발견을 보기 때문에. 이거 생존자 강화해야 되나? 탈출구 강화해야 되나? 밸류는 안 딸리는데 덱을 좀 많이 굴려야겠네요. 아, 가방님도 열받는다. 아, 돌려볼걸. 아이씨. 팽이 한번 써볼걸. 근데 썼으면 전략가 나왔네. 참. 와. 헐. 이래서 집중 싫어하는 거지. 고개면 말릴 일이 없어. 집중이라서 말리는 거지. 내가 이유 없이 집중 싫어하는 게 아닌가. 저 집중 자리에 고개가 있었다면. 반사를 뽑았지. 코스트가 왜 필요한가? 따로 카드를 쓰기 위해서. 그렇다면 카드 없이 주는 코스트는? 왜 있는 거지? 땜.
에이 짱나네. 어차피 구급 상자 있어서 못 깰 건 아닌데. 슈퍼 슬로우 보드. 슈셀모. 아무튼 똥중이 구려서 그럼. 아무튼 그럼. 반사 넘어온다 vs 안 온다 안 온다가 정배 일어나요. 안 오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등급이 바뀔지도. 근데 의외로 또 넘어오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대단한 사양이 아닐 수도 있어. 사실 반사 노강은 그렇게 반사 노강은 거의 쓸모가 없는 카드라. 빌드로가 너무 쓰레기라. 강화라면 쓸 수 없는 카드였죠. 그래서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행복회로 돌려봄. 안드로이드 언제 나오냐. 디펙트 상향이나 좀 더해주지. 독 샀다가 방어도 떨어져서 더 돌려야 돼. 장난해. 교환 전략가 2코 반사 3드로 딱이다. 집중을 매기는 수많은 방법. 아으 슈퍼베스트님 그립셉니다. 새 업데이트고 나가리고 테스트 없이 못해 못했네.
자, 같이 죽어요.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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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장, 심장, 심장, 심장. 이제 대열류 구경하러 갈 차례인가? 그냥 아클 하지 말죠. 짱난다. 심장 허접술. 느려. 완벽조차 넘어서. 미션 성공했나? 3345 디펙트 몇 점이었지? 타케릭 심장클 200점 차이나면 성공. 실패. 디펙트 접수 꼬라지 마라.